뭐, 네, 일단 너무나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소집이 이렇게 멀게 또 오랫동안 못 만나고 소집을 못 해가지고 너무나 기다렸던 순간이고,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렇게 소중한 기회가 열려가지고 선수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고, 또 선수들이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유가 좀 꽤 됐기 때문에 선수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인지하고 있고, 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뭐 아무래도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더욱더 반가워하는 것 같고요. 또 그 이 시간들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. 저 또한 그렇고 또 많은 선수들이 기다렸던 것 같고요. 또 어린 선수들이 또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또 어린 선수는 또 이곳에 또 처음 온 선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배인 우리가 더욱더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,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산책을 못 나가지만 또 안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을 또 좋게 생각하고 있고, 또 그런 부분을 또 후배 선수들도 좀 우리가 다가갈 때 또 다가가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방에서 지낸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. 뭐 이제 식사할 때 같이 밥 먹을 때 서로의 안부도 묻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, 또 무슨 미팅 룸이나 이런 데 큰 공간에서 서로 뭐 마피아 게임이나 뭐 이런 조금은 쉴 때만큼은 좀 더 선수들끼리 또 어린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장난을 치면서 많이 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, 또 모든 감독님도 코칭 스태프도 선수들도 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,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 것 같고요. 뭐 내년 3월 뭐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, 또 이 주어진 시간, 또 멕시코전, 또 카타르전을 우리가 어떻게 평상시 우리가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을 잘 유지해 가면서 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고 또 다시 익숙해지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상대가 멕시코라고 한더라도 뭐 저희는 똑같은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뭐 상대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있고, 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또 까먹으실 수도 있고, 또 그런 것들을 아까 말했듯이 상기시켜야 되는 것 같고요. 또 이런 분위기를 빨리 다시 적응하는 데 있어서 더 중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